대한민국 나폴리라 불리는 삼척 장왕에 바로 비치 오토캠핑장이 있습니다. 고스트 팬텀과 함께 삼척 장왕 비치 오토캠핑장을 완벽하게 리뷰해드리겠습니다. 제 인생의 최고의 캠핑장을 뽑는다면 아마 여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꼭 한번, 아니 인생에서 필수적으로 가봐야 할 캠핑장, 그 상세한 리뷰 시작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우선 바다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진가다하고 솔직한 리뷰를 전문하는 그나TV의 그녀남자입니다. 삼척 장왕 비치 오토 캠핑장 잘 보셨나요? 아, 진짜 평생에 꼭 가봐야 할 캠핑장으로 뽑히고 이곳에 제가 운 좋게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리뷰를 드리고자 이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도착하시면 이 바로 관리사무소가 보이시는데요. 관리사무소에서 등록 확인하시고 예약 확인하시고 발열 체크하시면 입장이 가능합니다. 정오 비치 캠핑장의 구조는 관리동의 기준으로 좌측으로 컨테이너하우스 카라반이 위치했고요. 그리고 오토캠핑장 그리고 일반 캠핑장 이렇게 위치했습니다. 배치도는 이렇게 보신 것 같고요. 배치도를 기준으로 제가 상세하게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입구에 보시면 B1 카라반이 있고요. 그리고 컨테이너하우스 1, 2, 3이 있습니다. 뭐 펜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관리사무소는 뭐 특별하게 물건을 파는 거 그런 거 없고요. 뭐 그 정도만 관리하는 분들이 상주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 집들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요. 뭐 따로 뭐 물건을 살 만한 곳은 없더라고요. 뭐 필요한 것은 좀 앞쪽으로 길가에 편의점 있으니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컨테이너하우스는 뭐 안을 돌아볼 수 없기 때문에 패스하고 카라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B1번은 아까 컨테이너하우스 쪽에 위치해 있고 B2번부터 B7번까지 요 두 번째 구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카라반은 총 9개 있는 것 같아요. 개인 차량을 가져오신 분들은 여기로 출입하시면 되고 주차장이 있는데 꼭 주차를 하거나 아니면 옆에 대시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카라반은 별도로 텐트를 치거나 타프를 치거나 차박 세팅을 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점 꼭 유념하시고 카라반만 쓰시는 분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라반 사이즈는 보시는 것처럼 좀 널찍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테이블이 있고 옆에 보면 이제 화덕 같은 게 하나 있는데요. 뷰는 정말 끝내주는 곳인데 바람이 엄청 불어가지고 불멍이 좀 제한됩니다. 그래서 나무장작을 못 써서 저렇게 별도로 화덕하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꼭 그래서 뭐 장작을 가져오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바람이 안 불어서 불 난다고 장작을 못 쓰게 해요. 대신 숯이나 펠릿은 사용 가능한데 전 아예 혹시나 싶어가지고 아예 불멍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조경 보시면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다는 거 아시겠죠? 확실히 장호군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가격도 뭐 일반 캠핑장의 절반 가격밖에 안 되고 뭐 주변 관리도 매우 잘 되고 있었습니다. B5번은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6번, 7번이 이렇게 두 번째 단에 있고요. A4 컨테이너 하우스가 저 보시는 위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뭐 근데 제가 이 캠핑장에서 제 뷰가 제일 좋은 곳은 아마 여기 B7번이나 카라반이나 A4 그 컨테이너 하우스가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아래쪽에는 이렇게 작은 데크나 공원 같이 형성되어 있어서 주변에 조금 소음이 거의 없는 형태. 예. 좀 약간 프라이빗이 탄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A4는 기회가 된다면 뭐 가족들과 같이 뭐 지인들과 같이 한번 가보고 싶은 사이트이긴 합니다. 이제 B7번, B6번을 지나면 계단을 통해서 밑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아, 7번, 6번, 5번 이렇게 요걸 지나면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데요. 5번 뷰도 꽤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저 7번이 훨씬 더 낫긴 한데 5번 뷰도 뭐 5, 6, 7이 전체적으로 괜찮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앙 계단을 통해서 위아래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좀 사람이 이쪽으로 많이 다녀서 저 아래쪽에 보이는 곳이 제일 사이트인데 좀 사람이 좀 많이 왔다 했습니다. 네. 아래 세 번째 구역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래쪽에는 두 개의 B8번, B9번 카라반이 위치해 있고요. 왼쪽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작은 공원 같은 것이 위치해 있습니다. 간혹 여기 와서 이제 사진 찍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셨어요. 왜냐면 이쪽이 뷰가 또 괜찮기도 하고 잘 정리가 되고 사이트가 없다 보니까 자유롭게 와서 뭐 여기 그늘 의자를 타거나 뭐 사진 찍기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오른쪽 편에는 이제 두 개의 카라반이 있고요. 카라반 옆에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가 있습니다. 놀이터가 아주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특히나 아이들이 여기서 많이 노는데 이 주변으로 소음이 어마어마합니다. 아이들 소리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그 중에 한 명이 제 딸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생기는 소음이 만만치 않다는 거. 예. 놀이터가 아주 잘 만들어져 있고요. 좌우로 보시면 이렇게 미끄럼틀도 있어서 아이들이 좀 겹치지 않게 놀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좀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놀 때 좀 제한된다는 거. 물론 우리 아이들은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죠. 한번 제가 드론에서 위치 배치대로 보내면 컨테이너하우스, 카라반 세 번째 단계까지 이렇게 보셨던 걸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래에는 C사이트가 있는데요. C1번부터 9번, C10번부터 17번까지 총 17개 사이트가 C사이트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 저 밑으로 내려가면서 제가 C사이트를 상세하게 리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내려오시면 이제 이쪽 방향으로 차가 빠져나가는 방향이에요. 차 방향이 쌍방향이 아니라 일반 방향이기 때문에 그거 유념하시면 될 것 같고, 출구로 나가실 때는 이쪽 방향으로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 차단기는 자동으로 열리는 무슨 이게 뭐 자동 센서 같은 등 뭐 버튼 같은 거 줘요. 그 차에 두면 자동 열립니다. 아까 보셨던 처음 보셨던 도로를 통해서 내려오시면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 이쪽은 C사이트랑 저 안쪽은 D사이트가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D사이트 가는 쪽이라고 해서 요 D 간판이 있습니다. 뭐 D 간판 보시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건물들이 있죠. 이 건물들이 몇 개 사이트의 뷰를 망칩니다. 바로 요 C, 요게 10번이었죠? 예, 10번, 11번, 12번이 뷰가 안 좋습니다. 이쪽은 뭐 그래도 가서 뭐 걸어서 나가서 뷰 즐기긴 좋긴 하지만, 시사도 좋긴 하지만 이왕 가는 거 C10번부터 11번, 12번은 보시는 것처럼 앞에 보이는 집과 빌딩 쪽에 뭐 건물 때문에 뷰가 망친다는 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저기 일반 주차장이 있어서 뭐 차박을 하러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차를 가져와서 그냥 보시는 분들이나 간혹 그렇게 많이 있다는 거, 네, 요 C12번까지 뷰가 안 좋다는 거 명심하세요. 근데 뭐 기본적으로 사이트가 다 넓고요. 널찍널찍하고 주차 공간도 잘 돼 있고 테이블이 있어서 2만원에 이런 거는 진짜 꿈도 꿀 수 없는 사이트인 것 같습니다. 앞에 차단계가 있는데 이거 자동으로 오시면 올라갑니다. 그리고 간혹 이렇게 이제 루프 하드탑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앞을 좀 뒤에 있으면 앞에 좀 가리게 하더라고요. 저희 앞쪽이어서 좀 양해를 구하고 옆으로 옮겨주셨는데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네, 13번부터 뷰가 괜찮습니다. 13, 14, 15, 16, 17 밑에 여기가 아마 제일 예약이 센 곳이라는 거 그 좀 주의하시고, 만약에 1일날 예약 오픈이 매월 1일날 9시 오픈이 되는데 요 번호는 피해서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통 바닥에는 파쇄석을 까는데 여기는 강돌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비싼 돌이 있고 안전한 돌이 깔려 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다 넘어져도 크게 뭐 다치지 않는다는 거. 네, D사이트 가기 전에 옆에 주차장이 있는데요. 이 주차장이 지나고 나면 바로 C9번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제가 사이트별 이 뷰를 보여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사실 이 뷰가
중요하잖아요. 캠핑할 때. 그래서 지 구분의 뷰는 이렇다는 거 먼저 보여드립니다. 끝내주죠. 그리고 C9번 앞쪽으로는 화장실, 샤워실, 개수대가 별도로 있고요. 이곳은 처음 등록할 때 카드를 주시는데 그 카드를 대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뭐 노지캠핑 오시거나 차박 오신 분들 계셔가지고 그분들이 이용 못하게 그렇게 막아둔 것 같아요. 뭐 C8번, 7번, 6번, 5번 요까지도 위쪽에선 제일 괜찮은 것 같고요. 저희 사이트는 4번인데 4번부터 좀 건물이 신경 쓰입니다. 네, 6번도 뷰가 아주 깔끔합니다. 앞에 가리는 거 없이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무들이 뭐 크게 크지 않기 때문에 나무가 걸리진 않습니다. 뭐 데크도 이게 7 곱하기 4인가? 아니다, 8 곱하기 4미터인가? 5미터인가? 엄청 커요. 저 고스트 팬덤이 640에 350인데 그걸 치고도 앞뒤로도 옆뒤로 공간이 많이 남았다는 거 그걸 고려하면 가로가 4m인 것 같고 세로가 7인가 8m인가 되는 것 같아요. 저 공간, 이 공간 보면 아니다 7 곱하기 4인 것 같아요. 이 정도 사이즈 봤을 때 저는 이제 양 끝에 아주 딱 붙여도 되고 남는 공간 이렇게 이쁘게 이용했습니다. 4m가 더 큰가? 5m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사이트 크기는 뭐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네, 뭐 저희 사이트도 뷰는 C4번 뷰가 괜찮긴 한데 건물이 살짝 가린다는 거, 걸린다는 거, 그거 좀 그렇습니다. 대신 앞에 이제 쓰레기 버리고 있는데요, 수시로 쓰레기를 갖다 버리니까 그점 매우 편리했던 것 같아요. 네, C3번은 C1, 2, 3번도 뷰가 많이 망칩니다. 그래서 약간 좀 틀어서 바다 방향으로 한다면 괜찮은데 C1, 2, 3번도 밑에 있는 C10번, 11번, 12번처럼 약간 뷰를 망친다는 거 그 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만약에 사이트가 비어있고 갈 수 있는 날이면 어디든 갈 것 같아요. 왜? 정말 다 끝내주는 장소니까요. 조금 앞에 걸어나와서 저 의자 펴놓고 앉아서 받아보면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어디든 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C2번 사이트까지 봤고 C1번 사이트 마저 보시겠습니다. 다행히 이날 철수하고 나서 사이트가 비어져 있었는데 평일 목요일인가 그랬는데 그래도 저녁에 다 찼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D사이트를 볼 건데요. 저 D사이트 앞에 바다가 이렇게 인접해 있다는 것을 먼저 드론을 보여드리는데 바다 정말 깨끗하고 이쁩니다. 너무 깨끗해요. 진짜 한국의 나폴리라 불리는 게 뭐 다양한 말인 것 같아요. 정말 깨끗합니다. 자, 그럼 D사이트 한번 보석보석 보도록 할게요. 근데 D사이트는 뭐 연박하신 분들 꽤 많이 있어가지고 각 사이트를 전부 다 보여드리긴 어렵고 배치도는 이렇게 있다는 거 참고해주세요. D사이트는 1번부터 9번까지 있는데 여기는 차가 들어갈 수 없어요. 앞쪽에 주차하기 때문에 짐을 다 옮겨야 합니다. 그 점 매우 불편합니다. 그래서 데크도 C사이트 대비해서 반 정도 사이즈밖에 안 되는 4x4? 뭐 3x3인가?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좀 경량한 미니멀 하신 분들이 가시는 거 좋고 이 앞쪽에 바로 이 비치가 있기 때문에 바로 나가서 수영하고 즐기면 좋습니다. 수영하고 오면 이렇게 발 씻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내려가는 계단도 많아서 수영하고 즐기기에는 이쪽이 괜찮은 것 같아요. 좀 미니멀하게 즐기시는 분들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날 봤을 때는 그렇게 미니멀한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다들 뭐 투머치하게 다들 갖고 오셨는데 데크가 작은데도 거의 억지로 올려가지고 쓰시는데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저도 근데 막 예약할 데 없어가지고 결국 D사이트밖에 없다면 D사이트라도 예약하고 와야 한다는 거. 네. 뭐 미니멀한 분들이 맞다는 거지 있으면 무조건 주어야 한다는 거. 그런 캠핑장입니다. 가격도 2만원밖에 안 하고요. 시설도 엄청 끝장나게 좋고요. 뷰 끝내주고요. 여기 다시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면 마음이 진짜 아파옵니다. D7번, 8번, 9번 쪽이 나무가 그늘이 특히 잘 되어 있고요. 뭐 보시는 것처럼 위에는 소나무가 아주 크게 있어서 나무 그늘이 매우 잘 비치는 곳 같습니다. 이 옆에는 이제 수영 오신 분들 뭐 빨래하라고 빨래줄도 있고요. 근데 요 D17번 말고는 이제 옆쪽으로 16번부터 10번까지는 앞뒤로 공간이 좀 여유가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앞뒤로 편안하게 텐트를 치시면 될 것 같고 뭐 하비타프를 이용해서 저렇게 넓게 치신 분도 계시고
거실형 텐트여서 데크 위에 올리지만 앞뒤로 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치신 분들 꽤 많이 있었어요. 네, 요렇게 스노라인에서 나온 세턴2룸 또 거실형 텐트도 저기 있는데 확실히 뭐 세턴2룸은 저기 폴리 재질이라서 조금 재질 안 좋죠. 저희 팬텀은 나일론입니다. 나일론과 폴리 재질의 이거 격차 아주 큽니다. 튼튼하고 팽팽하고 재질이 다르다는 거. 뭐 D11번은 네,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좀 그늘이 좀 벗겨지는 것 같았고요. 와, D11번 옆으로는 바로 샤워장, 개수대, 뭐 화장실 위치에 있습니다. 이건 D사이트 전용이고요. 화장 그 쓰레기 버리는 것도 따로 위치해 있어서 D사이트도 이런 부대 시설을 이용하는 데는 그게 어려움이 없었고요. 다 이게 카드키를 보시는 걸 대고 들어갔는데 누가 또 열어놓고 하셔가지고 제가 시사장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이 아주 깔끔하게 있었고 제가 가는 5월에는 뜨거운 물이 아주 펄펄 나올 정도로 잘 운영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봤으니까 바다 한번 보실게요. 진짜 끝내준 장호 비치 오토캠핑장. 평생 다시 갈 기회가 있으면 꼭 가겠습니다. 여러분도 꼭 노력해서 가시길 권장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